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사드의 안전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험에서 백발백중의 요격률을 보였다며 내년부터는 북한의 무수단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제임스 시이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총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지금까지 13차례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6차례는 사거리 3,000km 미만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요격 능력을 사실상 갖췄다는 것입니다. 사거리가 3,000km 이상인 무수단과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은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ext year, including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s. We have tested the range of those threats or threat representative targets over the last decade. 또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종말 모드로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의 탐지 정보는 미국의 광범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 MD와는 공유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반발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안정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Close by in several of the radar cases that operate and have been operating for up to a decade safely and without incident. 이런 가운데 탐지거리 2,000km의 X밴드 레이더 두 대를 보유한 일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요격미사일까지 갖춘 사드 체계 도입 검토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 성공률은 100%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10년 동안 안전하게 운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청장이 이례적으로 한국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2012년부터 사드 등 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시링 청장은 우선 사드 체계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곳에서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We have population centers close by in several of the radar cases that operate and have been operating for up to a decade safely and without incident. 사드의 요격률이 과장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3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100% 요격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무수단과 같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요격 시험도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사드는 대북 방어용일 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Only information from that system will be shared with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will not be disseminated into the wider missile defense network. 시링 청장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환경영향평가 결과나 구체적인 요격시험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멈춰선 지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천효정 기자가 KBS 항공 1호기에서 살펴봤습니다. 북쪽 비행 한계선 상공 1000m. 뿌연 연무 속에서 개성공단이 나타납니다. 폐쇄 6개월째. 한때 수만 명이 북적였던 공단 내부엔 단 한 사람만 눈에 띕니다. 식당과 숙박시설에서도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 발이 묶여있는 버스도 중장비도 폐쇄 직후 모습 그대로입니다. 잎이 울창해진 나무만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굳게 닫힌 통관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개성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가 보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띕니다. 북한도 불볕더위는 마찬가지.
공단 옆 사천강에선 물놀이를 즐기는 주민들이 보입니다. 활기를 잃은 채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개성공단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KBS 뉴스 천우정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 근로자 상당수는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근로자는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개성공단 중단 여파를 고은희 기자가 전합니다. 개성에 가족을 둔 한 탈북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공단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한심하고 개성공단이가 운영될 때는 경기도 괜찮고 식량도 괜찮았는데 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장사 하루벌이식으로 그런 거 한다더라고요. 공단 근로자 5만 4천여 명 가운데 많은 수는 다른 지역 공장이나 평양 등의 건설공사장 등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난 6달 동안 우리 돈 600억 원이 넘는 알짜배기 현금 수입이 사라지면서 김정은 통치자금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받는 유무형의 충격은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약 한 10% 정도 비용이 날아감으로써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산 등 동해나 서해 지역의 특구 건설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이 자초한 만큼 진정한 교류와 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방금 개성공단 인력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으로도 보내질 걸로 보입니다. KBS 취재 결과 북중 접경지대에 새로 조성 중인 중국 봉제공단에서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을 대거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훈춘. 의류, 봉제기업이 밀집한 공단의 대로변을 한 무리의 근로자들이 열을 지어 걸어갑니다. 검은색 단체복을 입은 여성들이 향한 곳. 이미 도착해 있던 다른 100여 명의 여공들이 조를 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봉제공장입니다. 조선 덕분이세요? 재차 물어보자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네? 아, 중국. 얼마 됐어요? 봉제공장을 비롯해 훈춘 일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인력은 약 1,500여 명. 최근 북한 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최대 의류 봉제기업인 야걸이 10월 완공 예정으로 43만 제곱미터 부지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숙련공이 필요한데 북한에 최소 5천여 명의 숙련공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야골에서 뭐 지금 5천 명 뽑는데 6천 명밖에 못 찾았단 말이죠.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숙련공 수천 명이 이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 측과 현지 합작 투자법인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개성공단 인력이에요. 내가 인력들은 아니고. 그 공대 인력은 하루 이틀만에 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걸에 이어 다른 의류 봉제 기업들이 인근 용정과 활용 쪽에 공장 신설을 문의하면서 북한의 숙련공 인력 몸값은 최근 월 500달러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간 개성공단 인력의 활용 방법을 찾던 북한이 최근 사드 정국을 맞아 중국과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대중국 인력 수출을 아예 노골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훈춘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